아, 화제의 영화 괴물. 이 영화를 만든 봉준호 감독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스포츠 조선이 전한 바에 따르면 봉준호 감독은 지난 31일부터 일본을 방문해 무려 50여 개 매체에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이달에는 홍콩 국제영화제에 참석을 하고요. 또 영국 에딘버러 국제영화제에서는 괴물이 경쟁 부문에 초청됐습니다. 네, 이런 행보는 가을까지 이어지는데요. 오는 9월과 10월에도 토론토 국제영화제, 또 시체스 국제영화제 등 각종 영화제에 연이어 참석할 예정입니다. 여기에다가 새 작품까지 하면 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. 아, 일단 괴물이 보다 넓은 지역으로 진출하고 또 많이 팔려나가길 바라고요. 더불어서 봉준호 감독도 더 많은 곳에서 알려져서 이 봉준호 감독 이름만 봐도 참 좋은 이미지로 우리 영화를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게 또 우리 영화의 경쟁력이 되겠죠?